네일아트 유튜버가 되는 방법과 수익 공개, 그리고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용지에다 써갖고 왔어요. 오늘 수익 공개도 하고 또 어떻게 지금 운영하고 있는지 좀 자세하게 알려드리려고 제가 살짝 보고 말씀을 드릴 겁니다. 네. 제가 지금 유튜버를 하면서 3월부터 지금까지 8개월 정도 했고요. 1800명이 벌써 구독자분들이 생겼습니다.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조회수도 10만여 건이 넘고요. 또 네일케어나 네일페디케어 같은 경우는 13,000회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구독자 수가 1,000명이 넘고 24만 분이 넘으니까요. 구글에서 광고가 달리더라고요. 그래서 광고 수익으로 저희들이 이게 돈을 받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거를 처음부터 제가 하려고 한 게 아니라 가족들이 하자 해서 하게 됐는데, 하다 보니까 재미도 있고 또 시간이 어느 정도 흘렀다 보니까는 벌써 1000명이 넘고, 뭐 지금 1800명이지만 1000명이 넘고 24만 분 넘으니까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이제 수익 뜨는 거 보면서 너무너무 재밌더라고요. 하루에 2달러, 뭐 하루에 뭐 1달러도 들어오고 또 3달러도 들어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재밌어서 이거는 그럼 돈을 언제 받느냐 했더니 저희 아들이 100달러가 넘어야 구글에서 돈을 준대요. 근데 이 광고가 달리면서 구글에서 핀번호를 저희한테 주는데, 그 핀번호를 입력을 해야 이제 저희 계좌 은행에 돈이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연결 계좌에. 근데 구글에서 저희한테 핀번호 올 때까지 6주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6주 걸려서 핀번호가 오고, 그 다음에 은행을 선택을 할 때 저희는 SC제일은행을 선택을 했어요. 300달러까지는 수수료가 무료라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 구글에서는 100달러가 넘어야 돈을 보내준대요. 그러니까 다른 은행들은 100달러까지만 수수료가 무료니까 SC제일은행을 선택을 하는 게 훨씬 좋겠죠. 그래서 거기를 선택을 했는데, 집 근처에 사실 은행이 없어요. SC은행이 없는데, 제일은행이 없는데 대전까지 나가서 통장을 개설하고 왔거든요. 근데 저희 아들은 전 그런 거 잘 못하는데 컴퓨터에서 이렇게 작업하는 게 있나 봐요.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다 계좌 확인하고 하는 거 요즘 젊은 분들은 잘 하시니까 그렇게 개설을 해놓으면 굳이 은행이 멀리 있어도 처음에만 조금 개설할 때 방문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는 전부 컴퓨터로 다 하실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갑자기 이런 거를 왜 공개하는지 아마 궁금하실 거예요. 저도 멋모르고 시작을 했고, 또 유튜브를 지금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제가 먼저 이렇게 얼마가 들어오고 어떻게 했는지 알려드리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지금 공개를 하는 겁니다. 제가 9월 8일부터 11월 20일까지 영상을 찍은 수익이 총 154.89달러예요. 우리나라 돈으로 계산했더니 18만 2,400원. 네. 한 달 평균이 제가 10월 한 달만 공개를 하면 10월 한 달 동안 69.06달러. 네. 8만 1,200원이더라고요. 그게 들어왔고요. 하루 평균 2달러 정도인 것 같아요. 2달러면 2,300원. 그러면 처음에 유튜브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그거밖에 못 벌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저도 사실 내가 이거 벌자고 나 밤에 막 10시 넘어서 12시까지 막 이 영상 찍고 이랬던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죠. 저희 아들한테도. 근데 재미잖아요. 제가 다른 걸 하는 게 아니라 이 네일샵에서 고객들하고 얘기하면서 또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고객들한테 또 얘기거리도 돼요. 얘기를 하면서 그럼 왠지 전문가가 더 된 듯한 그런 느낌도 들고, 또 소통을 하다 보니까 얼마 전에는 미국에서 계신 구독자님이 댓글을 다셨더라고요. 너무 도움이 되고, 또 어떤 문의사항이 있으면 저한테 댓글로 남겨주시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최선을 다해서 이 답변을 드리거든요. 근데 굉장히 도움이 됐다는 그 한마디가 저한테 도움이 힘이 됐어요.
저희 구독자, 이게 구독자님뿐만 아니라 저희 샵에 오시는 고객들은 10년 이상 되시다 보니까 정말 저를 친 언니 동생처럼 대하거든요. 근데 구독자님들도 제가 처음에는 아유 뭐 이랬는데 지금 한 8개월 되다 보니까 마치 정말 얼굴을 보지 않아도 얼굴을 다 알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말 한마디도 되게 조심하게 되고 내가 혹시 실수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 매출이 이 얼마를 버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삶의 활력소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튜브를 한번 해볼까 하시는 분들은 뭐 얼마가 들어오든지 그건 나중 문제죠. 나중에 더 많이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제가 뭐 구독자가 진짜 10만 명이 될 수도 있고 그러면 정말 좋겠죠. 그러면 돈도 많이 들어온다는데 그거는 나중 문제고요. 일단 지금 당장 제가 영상을 찍고 또 소통을 하면서 얻는 기쁨이 훨씬 크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수익을 공개를 하게 된 거니까 작다고 별로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저한테는 큰 기쁨입니다. 봐주시는 게. 그래서 이렇게 유튜브를 하시는 분들은 그런 데 의미를 두시고 처음에 시작을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희 아들이 이걸 처음에 찍을 때 저희는 따로 이 장비가 있었던 게 아니고요. 노트9이에요. 노트9 가지고 저희 아들이 삼성 거 노트9 갖고 이 촬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도 마찬가지 촬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촬영 장비로 클로즈업 시켜가지고 제가 손을 하는 걸 찍는데, 손 모델은 저희 딸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마음이 편하죠. 그리고 만약 가끔 고객님들이 출연을 해주시는데, 그런 경우에는 고객님들 손 하는 시간에 저희 아들이 잠깐 시간이 되거나 그럴 때 오거든요. 그러면 고객님한테 양해를 구하고 고객님이 흔쾌히 응해주시면 그때 손만 클로즈업 해서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아들이 이걸 찍으려면 좀 조명도 필요하고 그런가 봐요. 조명 기구를 샀는데 뭐 요즘 중국산도 나쁘진 않잖아요. 근데 중국산 그 거치대하고 등하고 해서 5만 원이더라고요. 그걸 두 개를 아들이 구입을 해가지고 그걸로 촬영하는 데 도움을 받았고요. 지금 이제 저번 달에 이번 달이군요. 11월 달에 저희가 여행을 가면서 고프로를 샀어요. 고프로 8이라고 최신형이라고 하더라고요. 저희 아들이 그걸 꼭 사고 싶다고 해서 사실 전 사주고 싶은 마음은 없었거든요. 근데 그걸 사면 좋다고 해가지고 아들이 하고 싶어 하니까 네, 사줬습니다. 65만 원 들었어요. 삼각대까지 해가지고 그리고 그걸 사기 위해서 서울까지 가서 구입을 해갖고 왔어요. 이게 그 인터넷으로도 구입이 안 되고 한참 밀려 있다 그래가지고 서울까지 직접 가가지고 또 가짜도 혹시 있을까봐 정품을 사느라고 정품 매장에 가서 구입을 해갖고 왔는데요. 고프로는 그 야외에서 찍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저번에 스택에서 제가 갈때 저희 아들이 그 고프로로 찍은 거거든요. 근데 잘 나오더라고요. 야외에 다닐 때는 고프로로 찍고, 실내에서 할 때는 저희 아들이 이동하면서 편집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핸드폰 가지고 편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핸드폰으로 실내에서는 찍고, 그 다음에 제가 물어봤어요. 편집은 어떤 걸로 하니? 하고 물어보니까, 키네마스터래요. 키네마스터라는 그 앱을 깔아가지고 핸드폰으로 이렇게 다 편집을 하더라고요. 아마, 젊으신 분들은 금방 아실 거예요. 이 도움이 될것 같아요. 제가 알려드리는 게. 그래서 그런 걸로 편집을 하고 하다 보니까 별로 이렇게, 사진을 찍고 있는 느낌이지, 뭐 영상을, 뭐 엄청난 뭐 카메라를 들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니까 좀 부담감은 좀 훨씬 적어요. 그래서 딸하고 아들하고 논다 생각하고 이 영상을 찍고 있는데 즐겁습니다. 굉장히 즐거워요. 처음에는 아들이 하라고니 할까 어쩔 수 없이 했는데 지금은 굉장히 즐겁고 도움도 많이 돼요. 활력도 생기고 저도 이제 갱년기 있다 보니까 조금 다운될 수 있는데 이걸로 좀 활력을 찾고 있는 편이에요. 지금 제가 이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온라인 쇼핑몰도 하면 어떨까 이런 얘기를 저희 아들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온라인 쇼핑몰을 만들어 봤어요. 저희 아들이. 아들이 만들었는데 안 하시는 분들은 요즘은 앱을 만들어주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니까 그런 분들한테 의뢰해서 만들어도 되는데, 쇼핑몰을 만들어가지고 사진도 아들이 직접 찍고, 또이 제품 손모델은 저희 딸이 하고 있고요. 지금 제가 많이 올린 건 아니에요. 제품을 지금 제가 보면 하나, 둘, 셋,
4, 5, 6, 7개. 네. 제품을 7개밖에 안 올렸어요. 7개밖에 못 올렸어요, 사실.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거 사진 찍고, 뭐 편집하고, 저희 아들 굉장히 개고생하더라고요, 진짜. 근데 이거를 올렸을 때 굉장히 뿌듯해하고, 또, 샵에서는 사실 이런 제품이 잘안 팔려요. 요즘은 네일 제품 많이 안 사가세요. 오일 한번 사면 6개월 이상 쓰시죠. 또 강화제 한번 쓰셔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잘 구입을 안 하시고, 게을러서 잘안 바르시고, 또 젤만 하다 보면 안 쓰시는 경우가 많고, 이래서, 이거를 구입하고 싶어도 어떻게 구입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은 대부분 젊은 사람들은 온라인으로 쇼핑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온라인 쇼핑몰에다가 이 제품을 올려놔 봤어요. 그랬더니, 처음에 한 달은, 주문이 안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어떤 분이 한 분이 구입을 했어요. 구입을 하고 나서 또 고맙게도 리뷰를 달아주시더라고요. 리뷰가 달리니까 그 다음에 또그 제품을 다른 분이 구입을 하시고 그러면서 또 다른 분이 들어오셨다가 또 다른 그 똑같은 제품이 아닌 또 다른 제품을 구입을 하시고 해서 저희들이 이그 핸드바디 로션 이 제품도 많이 팔리고요. 요거는 저희가 쇼핑몰에다가 좀 저렴하게 내놨어요. 35,000원, 샵에서 35,000원에 판매를 하거든요. 근데 이게 원래는 7만원인데 행사가가 35,000원이래요. 근데 지금 쇼핑몰에서 29,500원에 저희가 올려놨거든요. 그리고 이런 제품도 이게 강화제예요. 이게 손톱 강화제인데 요게 지금 판매가가 6만원이에요. 6만원인데 저희가 49,500원에 올려놨어요. 그리고 뭐 이런 오일 같은 경우 이거는 이제 행사 상품으로 나온 거라, 판매가가 2만 원이에요. 판매가가 2만 원인데, 저희가 19,500원에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이런, 젤을 제거하는 방법에 대해서 되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젤 제거할 때 사용하는 리무버 젤. 예. 리무버 젤도 올려놨어요. 이것도 19,500원에 올려놨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세럼도 올려놓고, 그 다음에 이 큐티클 오일, 이런 거. 저렴한 제품인데, 판매가가 만 원이니까 9,500원. 이렇게. 그리고 화이라고 오드스틱 뭐 이렇게 그립 클리퍼, 일자 클리퍼 꼭 필요하죠? 이런 제품을 묶음으로 제가 9,500원에 올려놨어요. 그러면 고객들은 샵에 가지 않아도 이렇게 구입을 해서 직접 좀 관리하실 수가 있고 큐티클 오일은 꼭 필요하잖아요. 관리하지 않아도 집에서 오일만 발라줘도 굳은 살도 잘안 생기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제가 직접 그 추천을 했어요. 내용을. 그걸 다 일일이 평가나 이런 거를 저희 아들이 다 적습니다. 그래서 샵에서 고객들한테 권하는 것처럼 샵에서 썼을 때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그걸 솔직하게 제가 온라인 쇼핑몰에다가 올려놓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보시고 구입을 하시는 것 같아요. 믿고 구입을 하시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쇼핑몰을 여실 때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저희 아들 같은 경우는 이 이름이 되게 중요하대요. 이 분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수편이라는 이름을 선택을 해서 변리사에게 의뢰를 했어요. 의뢰를 해서 이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수편이라는 한글과 영문을 같이 쓰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그래서 이 글씨는 10년 동안 다른 사람은 못 쓴대요. 이 수편이라는 말은. 그래서 좀 믿음이 가죠. 그게 또 종목이 있대요. 종목. 상표를 등록하는데 종목이 있대요. 그 종목이 세 가지 종목으로 등록을 했는데요. 세 가지 등록이 이제 화장품 도소매업. 저희가 온라인 쇼핑몰을 하니까 화장품 도소매업하고, 그 다음에 화장품 제조. 화장품에다 제 이름을, 수편이라는 이름을 만들어서 이 로션을 만약 제가 만들었어요. 그럼 여기다가 수편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그거를 상호 등록을 해준 거예요. 이걸 보호를 하는 거죠. 다른 사람은 수편이라는 이름으로 로션이나 모든 걸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유튜버를 하잖아요. 유튜브를 하는데 유튜버에 수편 아트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편 아트라는 이름을 다른 사람은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나만의 고유한 이름을 만들어준 거예요. 저희 아들이 착하죠. 네, 그래서 그렇게 상표 등록을 해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게 지금 왜 이런 거를 해야 되냐? 저도 이제 제가 저희 아들이 이걸 한다고 했을 때 돈도 들어가요. 돈도 들어가는데
다는 생각보다는 해야 된다는 생각을 제가 먼저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처음에 네일샵을 열 때요, 보떼라는 그 학원에서 부원장을 했는데, 나오면서 그 아는 원장님이, 이름 써도 돼. 보떼라고 해. 이렇게 해서 저는 정말 보떼라고 샵을 차렸어요. 근데 그 체인점이다 보니까 다른 보떼 사장님이 오셔가지고, 누가 이 보떼라는 이름을 쓰라고 했냐. 상호 내려라. 그래서 저는 간판값이 두번 들었어요. 간판을 두 번을 만든 거죠. 보떼라는 이름으로 했는데 그분이 오셔갖고 하도 난리를 치시니까 자기들 이름인데 누가 쓰라고 했냐고 막 이러니까 그때 같으면 진짜 상표 등록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그때 아무것도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내리라고 하니까 전 간판을 내리고 다시 이제 글로리아라는 이름으로 상호 등록을 했죠. 그래서 그때 정말 서러웠어요. 내가 한 건데. 뭐, 그게 이름이 그렇게 중요하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중요합니다. 네.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들이 이 이름을 만들어서 하자고 했을 때, 해라. 꼭 필요할 것 같다. 저도 똑같이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수편이라는 이름을 제가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이버 이 쇼핑몰을 만들 때도 그런 상호 등록, 상표 등록을 꼭 하고 하시는 게 좋고요. 작은 네일샵을 하고 있어도 만약에 컴퓨터나 이런 걸좀 잘하시는 분들은 쇼핑몰을 만들어서 내가 샵에서도 판매하지만 온라인으로도 판매를 하면 아까 제가 7편에서 그랬잖아요. 샵 매출을 증대할 수 있는 샵 매출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느냐 이런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그 쇼핑몰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시다 보면 유튜버도 하시고 쇼핑몰도 만드시고 이러면 훨씬 생활도 즐거움도 두 배가 되지 않을까. 고객들을 대할 때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을 해요, 항상. 그래서, 고객님이 오시면 고객님의 마음이 아픈지 안 아픈지 정말 따뜻하게 뭔가 감싸줘야 될것 같으면 말로 못 하잖아요. 따뜻한 차한잔 드리고 또 똑같아요. 온라인에서도 제가 제 물건을 구입해 주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래서 손편지를 써요. 제가 그림을 그려서 거기다가 그 예쁜 잘 쓰지는 못하지만 예쁜 글귀 써가지고 뒤에다가 구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제가 글을 써서 보내드리거든요.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좋아하시겠죠? 네,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든지 최선을 다해서 정성껏 해드리면 다시 나한테 돌아오는 것 같으니까 네,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마음에 오늘 이렇게 제 유튜브 수익과 또 이런 쇼핑몰을 여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공개해드렸어요. 도움이 되실지 모르겠네요. 청년 창업에 대해서 1편부터 8편까지 이렇게, 저의 그 지나온 과거와 지금 현재 하는 방법에 대해서 총망라를 해봤는데요. 지금 처음 시작하는 분들은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냥 맨땅에 헤딩하는 게 아니라 동네 언니가 옆에서 지켜주고 도와주고 있다. 그런 든든함을 갖고 또 하셨으면 좋겠고, 물어보세요. 언제든지. 댓글에다 다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해드릴 거니까 물어보시고 힘을 내셔서 앞으로 쭉쭉, 네. 그렇게 나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좌절하지 말고, 내가 이게 끝이 아니거든요. 아직 젊고 앞으로 나아갈 힘들도 많으니까 뒤에서 이렇게 푸쉬를 해드릴 테니까 앞으로 쭉 나가서 꼭 성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나요?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또 구독 눌러주시고요. 궁금하신 게 있으면 항상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